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주말이어서 집들레를 깨끗이 치우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한참 동안 음식 만드는 장면을 보느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더니 눈이 뻑뻑하니 피곤해 죽겠네요. 그럼에도 궁금해서 자꾸 들여다보게 될 정도로 폰은 없어서는 안 될 나의 가장 친근한 곳이 돼버렸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아마 인류가 만들어낸 신기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다수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고 대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가 항상 지니고 다니며 요긴하게 활용하는 거의 유일한 도구이자 친구이며 생활의 일부분이 되다시피 한 것은 현실입니다. PC, 디지털 카메라, 내비게이션, 게임 등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스마트폰이죠. 하지만 가끔은 영화관이나 극장처럼 대형 화면을 보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작으면서도 가정용으로도 손색 없는 무겁지도 않아요. 빔 프로젝터를 자랑하려고 화면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럼 TV보다 더 자주 보게 되는 스마트폰은 자주 들여다보는데 TV는 잘 보게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TV보다 더 자주 보게 되는 만족스러운 빔 프로젝터를 간단히 설치해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집의 안방인데요.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안방 벽체에다 빛을 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100인치 대형 화면을 극장처럼 좋은 화질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빔 프로젝트는 TV와는 다르게 스크린에 이렇게 빛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TV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대형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100인치 대형 화면을 극장처럼 좋은 화질로 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연결 방식도 쉽고 영상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보고 싶은 영화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즐겨 보는 유튜브를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 참 집에서 편하게 영화관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아줌마 여자요 남자요? 어머, 별걸 다 만드네. 아하, 화도가 흥이 작고 귀여워서 보기 좋네. 와, 솜씨가 제법인데. 저 집은 대가족인가 봐. 글쎄.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만든다 하지 않아요? 아이고, 약국에 가면 쳐도 들어간다네. 들어가야지. 감초하고 대추는 어디나 들어가는 것 같아. 저 아줌마는 일도 안 다니나 봐. 맨날 집에서 역세예요, 역세. 아, 돈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쳐다는지 몰라. 돈 안 푼다. 그냥 취미 생활이지. 저 아줌마는 전생에 남자였나 봐. 응? 남자래. 혼자 사는 여잔가 집에서 그냥 남자 할 일을 다 걷어 사는 것 같아. 남자 하는 일을 자꾸 하면 혼자 산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완전. 아,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었어요. 무슨 옛날부터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저런 일을 많이 해봤나 봐요. 뭘 나나. 같이 사는 사람이 모르면 누가 알아. 아, 저 때만 해도 엄청 날씨가 포근했는데. 그렇지. 저 때는 날씨가 좋을 때지. 지금은 나가면 쌀쌀해.
아니 지금 겨울인데 어? 가을하고 대비치면 어떡하는데? 그래 가을이 좋다는 얘기지. 가을의 날씨가 가을은 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하잖아. 겨울은 싫어. 여름도 싫고. 원래는 사계절이 뚜렷해야 건강하게 산대요. 근데 요즘은 점점 봄 가을이 짧아지는 것 같아. 머리 좀 봐. 머리가 많이 달렸네. 아이고. 먹고 싶다 야. 머루 저동점에 많이 달린 거요. 실은 잘 익으면 포도보다 머루가 더 맛있던데. 죽을 내게 되면 머루가 더 톡톡하고 텁텁하고 맛있어요. 옛날부터 머루도 담아 먹잖아. 참 좋다.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집에서 영화를 본다는 게 에? 이게 지금 100인치 화면이거든. 눈이 피로가 안 와. 하루 참느라 빠져. 멀리서 이래 보니까 피곤하지 않고 화면이 크고 하니까 한눈에 확 들어오고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나 봐요. 컴퓨터나 TV를 보기보다 낫잖아요.